경기 지역 산업단지 지붕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정책인지 앵커 리포트로 설명해드립니다. 포승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외투기업, 공장 조명을 LED로 바꾸고 지게차도 전기차로 교체했습니다. 지붕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이런 경영 환경에 맞춰 우리 산단 업체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게 산업단지 알리백 사업 투자자를 공모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부도 하나도 없이 오늘 투자 협약에 임하시는 기업들의 투자로 합니다. 다 완공이 됐을 경우에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임대료가 우리 산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받는 임대료 수입이 될 것입니다.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산단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